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우리 유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잠시 멈추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설날이라는 귀한 명절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많이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보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따뜻한 사랑 가득 담아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말씀 씨앗이 우리 유아부 친구들 마음밭에 꼭꼭 심겨져서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또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유아부 친구들 그리고 친구들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아멘. 아멘. 실과 생명이신 예수님. 이곳은 베다니 마을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예요.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 많이 아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걱정되고 슬펐어요. 빨리 예수님에게 알리자. 그러자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은 하루 종일 달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픕니다. 얼른 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빨리 오시면 좋겠다.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또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아, 그냥 슬퍼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마르다, 괜찮아요? 마리아, 힘내요.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했어요.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슬퍼했어요.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어요. 돌을 옮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나사로 오빠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어!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